형님. 안녕하십니까, 형님. 뭐요? 저희 오늘 그 Q&A를 부득이하게 오늘 진행하게 됐는데요. Q&A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기로 했을 테마. 죄송합니다. 저희가 그 제작비 드디어 스텔프론트가 거지가 되었군요. 진짜로 여기서 해? 네, 형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그 구독자들에게.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운데요? 네? 괜찮아요. 천명님한테 많은 질문들 해주셨어요. 진짜 Q&A 여기서? 저 혈액형 트리플 A형입니다. 칠갑산 많이 듣고 있습니다.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. 콩밤매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다이어트? 맛집 리스트 진짜 많거든요. 사실 진짜 많어. 근데 요즘 또 유튜브가 좀 뒷광고로 시끄럽지 않습니까? 형 노래는 언제부터 잘한 거예요? 예? 트리플 A형입니다. 보기엔 학창 시절 한다카레 하실 것 같은 멤버인데 실제는 내향적일 것 같아요. 어떤 성격이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가수가 안 됐다면은 뭐 제가 보시다시피 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본 라면? 아 라멘이라고 할게요. 라멘 되게 좋아하는데 라멘집 사장님이 되지 않았을까. 네 방금 좀 노잼이었는데 팬미팅이 사실은 그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같이 핑계대고 만나는 자리를 늘 만들어보곤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또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행 못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아마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. 셀프노트 촬영장 공개는 제가 사장님이면은 그 시원하게 그냥 한 100분 모실 수 있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가족사진이라는 곡을 제일 최애곡이라고 뽑는데 저희가 그 투자 대비 뭐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안 나왔습니다.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글릿 가사 뭐였죠?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되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. 근데 다 정말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래도 세이 씨랑 가장 잘 맞지 않았었나. 되게 대작도 많이 나왔고 이거 진짜 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 그분이요. 샘 스미스.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맛있겠다. 끝났죠? 아니요. 예? 네?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냐? 공연 계획이나 아 좀 그 천천히 좀 예? 공연 계획이나 신곡 계획 있으신가요? 공연 계획 다 하고 싶어요.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곡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들려드리려고 지금 되게 열심히 많이 곡도 받고 좋은 곡도 불러보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가수 전철민뿐만이 아니라 되게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나머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? 나머지 올해가 되지 않을까요?
사실 그 먹방 얼마나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? 여기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아 뜨거워. 다시 돌아올까? 네가 내 곁으로 올까?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냐? 자, 마지막 질문. 한간의 셀프노트 누에 계약으로 묶여 있던 야 이거. 여러분 살.